고수미와 이근희가 라연의 중이는 재순이 이야기가 전달했다. 배우 고수미와 이근희가 연애 중이라는 이야기가 전달해졌습니다. 8월 1일 한 매체는 연기파 배우 고수미와 이근희가 연인으로 발전,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고 전했어요. 해당 매체의 말에 의하면 이근희 고수희 열애의 시작은 같은 소속사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친분을 쌓았고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이와 관련 이근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수희와 교제 중이다라며 이근희 고수희 열애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는 연극도 같이 보러 다니고 하다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다며 일도 바쁜데 나이도 훨씬 많은 나와 만나줘서 정말 고맙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어요. 고수희 측 역시 잘 만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고수희는 1999년 연극 청춘예찬으로 데뷔, 드라마, 영화, 연극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해왔습니다. 특별히 영화 써니, 친절한 금자씨 등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근래 방영을 시작한 MBN 드라마 마녀의 사랑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근희는 1981년 극단 창고곡장 단원으로 연기에 첫발을 디뎠다. 연극으로 실력을 다진 그는 드라마, 영화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더 퓸 엔터테인먼트에서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작년 채널A 예능 프로그램 개밥 주는 남자에 같이 출연하기도 했어요. 고수희는 올해 초 더퀸 AMC와 전속 계약을 체결, 소속사를 옮겼습니다. 16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연기 열정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이들 연애 소식에 많은 팬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